네,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를 말려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미용실에서 갓 머리 받고 나온 것 같이 드라이하는 방법은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미용실에서 퍼머를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내가 말리면 왜 미용실에서 했던 것처럼 안 나오지? 했던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렇게 미용실에서 갓 나온 것처럼 드라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틈날 때마다 보고 따라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미용실에서 갓 나온 것 같은 드라이를 같이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를 말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수건으로 좀 물기를 털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말려줄 건데요. 저는 이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JMW. 모델명은 MA503B입니다. 되게 바람이 세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걸로 말려줄게요. 제가 원래는 에센스 같은 거를 머리에 바르고 머리를 말렸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좀 무거워져가지고 컬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머리에 볼륨감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에센스를 좀 마지막에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빨리 말려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안쪽부터 말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앞머리가 앞으로 내려오지 않고 약간 옆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앞으로 좀 빼서 이렇게 말려줄게요. 머리에 물기가 한20% 남아있을 때까지 피랑 머리를 말려줄게요.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말리면은 컬이 다 풀리고 아니면 컬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돌려서 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돌려서 말리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뒤로 해서 말리는 거랑 그리고 앞으로 해서 이렇게 말리는 게 있는데요. 뒤로 해서 말리면은 컬이 좀 크게 생긴다고 하고, 앞으로 해서 말리면은 이 뒤로 해서 말린 것보다는 컬이 조금 더 나온대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뒤로 말려주는 편입니다. 어떻게 말려줄 거냐면, 이렇게 이 손가락을 딱다 펴시고, 이렇게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말려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말려주고 올게요. 쉽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잡고 돌리셔도 되고, 그거는 막 본인의 마음인데,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됐죠. 하지만 미용실에서 말리면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여기도 웨이브가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거는 이 머리가 지금 컬이 안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머리는 좀 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려줍니다. 여기 뒤에도 층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돌려서 말면은 컬이 하나로밖에 안 생겨요. 한 뭉태기로. 그래서 여기 윗부분 층이 좀 짧은 머리를 따로 잡아서 뒤로 꼬아가면서 말려주세요. 살짝 이렇게 컬이 생겼죠? 이렇게. 이거는 조금 더 다듬어 줄 거고요. 이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컬이 좀더 살아나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쥐어가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말리면은 좀더 컬이 살아나요. 그리고 앞머리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말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보니까 아래는 잘 말려졌는데 위에는 따로 이렇게 좀더 말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이제 완성됐죠? 이쪽도 한번 만져볼게요. 컬을 이렇게 손으로 좀 만지고 이걸 좀 고정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서 컬을 만져주시면 돼요. 이제 빗으로 한번 빗어줄게요. 저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산 빗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머리결을 정리해주는 거죠. 이제 에센스를 발라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좀 무거운 제형의 에센스를 바르게 되면은 컬이 다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에센스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거 사용하는데요. 이건 우연히 그때 파리 갔을 때 한번 써보고 너무 가벼워서 놀라고 세팅 후에 발라도 효과가 좋아서 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라주는데 약간 컬을 만져주면서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만져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때 앞머리가 너무 짧아서 파마가 잘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 살짝 이렇게 드라이 해줄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미용실에서 갓 머리 받고 나온 것 같이 드라이 하는 방법은 끝입니다. 별거 없었죠? 돌려 말리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셀프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길이가 좀 어중간한 길이이기 때문에 손이 더 많이 갔는데 그냥 긴 머리이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뒤로 이렇게 돌려서 말리면 되기 때문에 더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말리는 것도 중요하고 섹션을 조금씩 나눠서 말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